소명을 명확히 인식하는 회장님이 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 한인 회장, 출마자도 지금 특별한 덕망 있는, 파워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고, 네, 개문서, 외략 편지, 중상 편지가 나올까 싶어서 그분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한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경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 한인 회장 선거에 있어서 본 기자는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인회는 전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죠. 네, 구조입니다. 한인 회장은 재출마를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방법에 결부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직 회장에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한인회 이사가 선거관리위원이 됐고 또 10만 달러 내놔라 등록금 기탁금입니다. 그 돈은 낙선자가 받아갈 수도 없다고 또 몫을 박았습니다. 이런 도둑 사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기자는 박요한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이 혼자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한다면은 비참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본 기자는 박요한 씨가 당선되면은 과거 사기꾼들이 만든 한의 정관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스칼리엄 관련된 뉴스를 들어갑니다. 네. 재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법이다.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3년 1월 4일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소심에서 판사들과 무슨 짓들을 했는지. 피고인이 판결문을 판사가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만들어준 문서를 판결문이라고 사인도 하지 않고 내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이 우리 도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LA 민사법은 항소심에 있습니다. 7, 8명을 고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에.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개신계에 걸고 본 기자의 재판청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판결단이 판결문에 놓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법을 모조리 훑어본겠다.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교민들에게 여론을 찬반을 그치지 않고 공청회를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사들이 정관을 뜯어고치면 5,150조 등등 위반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끝까지 한인회를 동계 속으로 시키겠다?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나온 우리 한국일보 오렌지 카운티 판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이미 회장이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네, 원래 엘리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회장들은 샌디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월 2월 달에 선거를 마치고 3월 달에 이심식 끝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엘리는 이제 한인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또 5월 달 합니다. 본 기자가 몇 번 지적한 바 있듯이 2000년도에 하결난 부동산 사기범이 만든 이 정관 자신이 3개월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정관을 막 뜯어 고쳤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모릅니다. 투표할 때만 투표하고 나오고 네, 이번에 회장들도 이번에 제출만 이 회장이나 사람들도 지난 인정관장 50만 달러 이상 돈을 받아 챙겨놓고도 지불금을 받아놓고도 계산보고를 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째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간신문에 계산보고를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LA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나서서 잘못됐다, 너는 잘못됐다, 고쳐라. 법정 가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피곤한 이민 생활이겠지만은 이런 자들이 이런 약점, 허점을 노리고 전달을 마구 떠들고치고 10만 불을 내놔라. 받아 챙겨놓고 낙선해도 돌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정말 뜯어고치고 현직 한인회 이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장난치고 있습니다. 네, 2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 자, 끝으로 교회 장로직 있죠? 집사 장로직.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 정부가 교회를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 감독을 했답니다.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영국을 탈출했죠. 네, 종교 개혁 당시에 칼빈의 사상에서 알려진 소위
교회 장로 제도, 네, 교회 집사 장로 제도였습니다. 이제 장로 집사들은 투표에 의해서, 교인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고 피택이 되는데, 동양 선교교회 본기자가 동양 선교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미 재판에서 1차 승소하여 당연히 회복됐습니다만은 당연히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교인 헌금들이 들어오지 않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체성을 보이면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장로 피택 선거도 실시된다. 부활절이나 교회 창립 기념일 때 하는 소위 장로 선거를 기피하고 너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하자. 그런 부산 가지고 당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재판 승소하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일부 집사들 중에 장로들보다 더 유력하게 힘을 보태서 재판 승소한 집사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만나서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7명의 장로 피택은 무효하고 다시 만나자. 그런 마음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당번을 남녀 같은 재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동양선교회 당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좀 참작하여서 싸우지 마시고, 네, 누구 파견 누구 파견 간에 가리지 마시고 만나서 협상해 주길 바랍니다. 교인 헌금이 부족하자, 또 부동산 하나를 좀 팔아볼까 담보해볼까 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또 바라고 싶습니다. 네. 작은 아마 스몰 사이즈죠. 힘찬 파워가 있는 코리아. 무엇을 잡으려는 뜻이 그들의 소나기. 해죽 웃는 그 입술. 기쁨에 넘치는 또렷한 눈동자. 아, 조선의 대동맥. 아가야. 내 까만 이또다. 조선의 맥박이라는 시에서 양주동 박사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작은 마한 한반도, 작은 고추 같은 이 한반도, 무엇인가를 잡으듯이 파워가 있는 그 소나기, 해맑게 웃는 그 입술 모습에서 아가야, 너에게만 있도다, 그 기백이. 이렇게 양주동 박사는 노래 부르면서 이름에 들어가십니다. 어쨌든 오늘 본 기자는 내일 모레 또다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간 2010년 4월 15일 이 시간 현재 천안함 한미는 드러나고 있으며 약 36명 40명 수병들이 무술에 잠겨있는 시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노스코리아 당신들 어떻게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피바다가 되는 것을 민주통신문은 지켜볼 것이다. 네. 용서할 수 없는 자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민주통일신문입니다.